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아닌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Assalamu 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I prepared a special topic today, prayer in public, especially in South Korea. Many people ask me this, prayer in public is okay in Korea, so I'm gonna do it today. As you know, Korea is non-Muslim country, so I'm a little bit worried that how Koreans will react, but I'll try. So I have cell phones for direction, and a pocket 쓰지다. This pocket 쓰지다 is from Takfa, and it's really useful. Small and portable. Anyway, let's go to check reaction of Korean people. Let's go! Alhamdulillahi Rabbil Alameen Bismillah Nirlahumah Irlahim와 진짜 떨린다. 내가 그 밖에서 기도를 한 적 있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또 기도를 한 거는 처음이라. 그 사람들 많이 쳐다봤어? 쳐다보는 건 엄청 많이 쳐다보는데 한국인들 특성상 쳐다보는 거 자체가 좀 이렇게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 노골적으로 안 보는구나. 노골적으로 안 봐. 근데 힐끗힐끗 보는데 너무 힐끗힐끗 봐서 카메라는 잘 안 당겨. 아 공격적으로 막 다가온 사람 없었지? 공격적이지. 나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 좋아, 아예 눈길도 안 주는 사람들도 많아. 네, 지금 저희가 지하철에도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가 조금 민폐가 되진 않을까 싶어서 조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무섭네요, 여기서 하기는.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feeling? 처음엔 주변이 의식돼가지고 되게 떨렸는데 그 순간에만 딱 집중하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이 많은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아랑곳 않고 기도하더라고 집중해서 멋있었어. 좋은 경험이 었다. 다우드가 내가 아는 다우드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용기가 있어졌네. 아, 되게 쫄본데. 기도의 힘인가요 이게? 하느님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큰 관심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딱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아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느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아주 보기가 좋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슬람에서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희도 근데 예수님이 저희 프로펫이거든요. 같은 저희도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펫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왜냐면 안 그러면 다 거짓 하나님이란 거지. 네. 근데 저도 이제 제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저희도 예수님을 그 프로펫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 아니고 저희는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아까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런 거야? 처음에 나한테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믿냐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약간 그냥 봤을 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 같진 않아. 아니야, 그렇게 막 그냥 차분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 사실 나도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말 좀 해야겠어. 형 오늘 어땠어? 아, 오늘 일단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남들한테 관심이 없구나. 일단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남들을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낸다거나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이런 행동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물론 한 번씩 다 쳐다보더라도 그냥 뭐 당연히 궁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적대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크리스찬 분들은 와서 이렇게 좀 말 걸긴 할 것 같지만 뭐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한국이 이렇게 좀 존중하는 문화가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렇게 무슬림들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랑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Wassalamah. 안녕.